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어린이집 확대 배경에는 무상보육이 있고 무상보육의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발언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신재철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회의에서 어린이집 확대 배경에는 무상보육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소득이 많든 적든 취업을 했든 안 했든 따지지 않고 누구한테나 다 공짜로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수요는 폭증했는데 보육교사의 처우는 월평균 1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평균적으로 4년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직장을 떠납니다. 이렇게 이 수요는 폭증했으나 근무 여건은 열악하므로 경험 많고 질 높은 보육교사를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내줬던 것이죠. 현재 같은 상태라면은 경험 많고 유능한 질 높은 고급 인력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구조적인 요인이다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복지 제도가 잘된 핀란드나 스웨덴 뭐 이런 나라도 같은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를 반드시 따져서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시간만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당신한테 필요한 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무상 보육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무상보육이 제일 먼저 필요한 대상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맘, 취업 모델입니다. 예. 그러나 현재는 취업이나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공짜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취업 여부 그리고 소득 여부 등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만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3조 원이 절약이 됩니다. 예. 이 돈이면은 우수한 민간시설을 5천 개 이상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대폭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유능한 고급 인력들이 확보되게 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제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했었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는 게 전업주부도 소득을 따지는 것이죠. 예. 가구 소득을 따져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지원은 하고 그다음에 추가 이용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죠. 예. 선택에 맡기고 그러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의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인가요? 당연히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됩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보육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복지정책 방향 자체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방향을 뭐랄까요? 바꿔야 한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상보육이 이게 등장한 과정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예.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산무일반, 곧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여기에 반값 등록금, 이런 산무일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여기에 한나라당도 뒤따라갔습니다. 예. 2년 후인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두 사람 모두 다 무차별적인 공짜 보육을 내걸었습니다. 이래서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여든 야든 모두 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여야 모두 책임 있다. 따라서 대통령 역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상보육 지금의 무상보육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재정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아하, 바꿔야 한다. 그러면 공약을 철회하는 일이 있더라도 방향을 바꿔서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 이런 의미시네요? 선택적 복지로 가는 것이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모든 사람에게 불만이 없는 각각 조건에 맞는 알맞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면 이 공약을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 복지 제도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공약을 내걸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계속해서 그대로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변화된 조건에 맞게 조정을 할 것이냐.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밀어붙인다면은 현재와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조정을 수정을 해서 선별적으로 바꾸게다 보면 훨씬 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공약은 또 국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또 그 약속을 믿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모든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약이라고 해서 한번 약속했다고 해서 무슨 모두 다 그대로 100% 다 지킨다. 물론 공약이라는 것이 지키겠다고 한 것이고 그 지키는 것이 제대로 잘 지켜진 제시한 공약이 잘 지켜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지속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아니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무상 보육과 함께 또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이제 증세 없는 복지였습니다. 요즘 논란이 많은데 연말 정산 파문으로 이제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증세 논란도 있죠.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말 정산에서 현재 방식은 소득 공제인데, 예. 이것은 고소득자일수록 공제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이제 바꾸자는 겁니다. 세액 공제로 바꾸자는 건데, 세액 공제는 일정 비율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예. 방향은 올바른 겁니다. 그러나 공제 방법이 바뀜으로써 직장인들 상당수가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부는 5,500만 원 이하는 추가 부담이 없다. 그리고 5,500만 원 이상도 2-3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예. 개인에 따라서 자녀 수, 공제 항목, 교육비, 의료비 각종 지출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정부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예. 복지 정책이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이 묻지마식 무상복지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과연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세 가지 방법입니다. 기존 지출을 줄이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국가부채를 높여서 국채를 발행하든지 예. 이 세 가지 방법인데 그러나 현재까지 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 조정은 거의 없고 오히려 세출은 늘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현재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그대로 지속시킨다면은 증세냐 국채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증세 없이 복지를 하려면은 현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야지 지속 가능해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기존 지출을 줄이는 방식,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저 지지율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지도 하락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작년 하반기 청와대 문건 유출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도 국민들한테 실망스러웠고 또 여기에 연말정산 폭탄이 터져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됐는데 예. 이 같은 지지율 급락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솔직하게 까놓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 예. 그렇죠. 국민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 대책이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미리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바로 이러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정책을 풀어나갔어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솔직하지 못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에 연말정산 폭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 5,500만 원 이상 이하로 나눠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다. 2-3만 원밖에 안 낸다. 부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거 된세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 대통령 역시 이제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된다 이런 또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그런 말도 했었는데 이런 것도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이 터지고 나서 지금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예. 일이 터지기 전에 연말정산을 대표적으로 들자면은 연말정산이 2년 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고 그랬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실제 개정을 할 때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이러이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리미리 알렸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국민들에게 더 솔직하게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